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백 35일 만이죠.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고요.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제였죠.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막판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개 제안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라도 밀린 민생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두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7월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이 있는데요.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죠. 잠시 후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방정은 경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아, 그동안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 담 하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다른 경북도청 신도시입니다. 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이나 거리두기 등도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됐었고요. 또 지금도 상수도 요금,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도 천차만별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도청 신도시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동 예천 두 단체장이 민선 8기 출범 직전에 만남을 가졌다면서요. 네.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6월 28일 경기청 안동시장이 당시에는 뭐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을 앞두고 예천군청에서 김학동 군수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동 예천의 행정통합을 주장한 권 시장과 또 반대로 신도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공약했던 김 군수의 첫 만남이었기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날 만남에는 이제 권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했고 김 군수는 군청의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네. 당선 인사를 겸한 자리였던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또 실무진들이 배석을 해서 진지한 이야기도 오갔었습니다. 어쩌면 도청 이전 후에 보이지 않게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시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 두 단체장이었던 만큼 지역사회에 관심도 많이 쏠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출범 직전에 두 단체장이 만난 만큼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고 할 얘기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서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시종일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마냥 인사차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두 단체장이 통합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지역에 현안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안동 MBC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두 단체장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달랐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라는 그 첫 만남치고는 제법 무거운 그런 주제였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 먼저 포문을 열었던 거는 이제 김학봉 예천 군수였습니다. 네. 김 군수는 이제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자는 말과 함께 도청 이전 전과 후에 두 시군의 고령화 수준 경제 지표 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도청 이전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시군이 협력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급한 결정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말을 이제 뭐 해석을 해보면 통합보다는 김군수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신도시 행정 모델 일어나 이것을 이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당면 과제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인터뷰할 때도 네네. 느껴보면. 하지만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정통합 꼭 필요하다. 하지만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주민 네,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자 일단은 김군수 이제 후보 시절부터 종량제 봉투 지역사랑상품권 자율방범대 활동 반경 같은 이런 좀 사소한 듯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런 행정체계부터 통합해 나가는 것을 공약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날 첫 만남 자리에서도 이제 뭐 전면적인 행정구역의 통합을 공약한 권기창 시장의 공약과 선을 그어고 또 자신의 공약을 첫 만남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행정구역의 통합 논의 등에 있어서 김군수가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 김군수 입장을 보면 일단 경북의 23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김군수가 무투표로 당선이 된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에 대한 김군수의 입장이 예천군의 전체적인 여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권기창 시장 본인의 공약 중에 이제 제1 공약으로 권기창 시장 하면 안동 예천 행정 통합 이게 딱 떠올라요. 뭐 수년 그렇죠. 전부터 주장을 해 왔기 네. 때문에.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김군수 얘기를 했고 네. 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나요? 뭐 권 시장은 김군수가 말한 도청 신도시 행정 모델 일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도시 주민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시군 간에 이제 관련 부서 직원이 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하답을 했고요. 네, 예. 또 좀 권 시장이 한 발 더 나아간 거는 신도시 내에 공동행정사무소를 설치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도시 내에서 행정체계 이원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뜻을 전한 것 같습니다. 공동행정사무소로. 라고 네네. 하셨죠. 공동행정사무소. 글쎄요, 이건 뭐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게 뭐 그 신도시, 도청 신도시 내 일종의 뭐 주민센터,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기능하는 그런 사무소를 두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나가면 예. 각 시군별로 이제 독립기구로 운영을 하고 예. 대신에 업무나 행정서비스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하자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신도시 내 공동행정사무소 설치, 이 김군수의 공약인 신도시 행정모델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 듣는 말이어서 공동행정사무소에 네. 대해서. 예. 이게 일단은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안동시 예천군에서 예. 독립적인 뭐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업무와 행정 서비스는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뭐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청 신도시 내에 각각 사무소를 두자. 안동에 하나, 예천에 하나. 공동의 뭐 공간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없었는데 예. 이제 뭐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각 안동시나 예천군에 새로운 과가 될 수도 있고 국이 될 수도 있고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신규로에게 새롭게 조직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각 시군의 의회를 통과도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조례 제정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시도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행정 방식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이나 뭐 절차적인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이해를 돕게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비슷한 모델로 이제 대구시랑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뭐 대구 경북 강력행정기획단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조금 격상이 됐었는데 각 시도에서 뭐 번갈아가면서 그 위원회나 행정기획단의 단장 뭐 강력행정기관으로 이제 상급 부의사관을 번갈아 파견을 하고 뭐 그다음에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협력 모델도 발굴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시장의 제안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기초 단위에서 그곳 그동안 이런 행정 모델은 강력 단위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행정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자, 만약에 이 공동 행정 사무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아까 뭐 의회도 다 통과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죠. 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뭐 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될까요? 이게 뭐 조금 사소하지만 뭐 종약제 봉투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예. 지역사랑상품권의 단일화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안동이나 예천사랑상품권을 하나의 상품권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안동 지역이든 예천 지역의 상가든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 돌봄 지원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동과 예천의 그런 뭐 아이 돌봄 지원이라든가 이런 출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간제센터의 공동 운영 그리고 택시 요금은 안동이든 예천이든 뭐 지역 간 할증제가 폐지는 됐는데 아하, 아직 그래요. 살아보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동사무소 운영이 이제 공식화되고 나면 뭐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이제 동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론 수렴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택시 요금 지역 간 할증제가 지금은 폐지가 된 상태죠. 네. 예전에 있었나 보네요. 그럼 신도시 내에서 네, 있었다고. 아, 뭐 거기 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네. 바로 옆 동네인데 바로 옆인데 길 하나만 건너면 조금 있었죠. 네. 거기 건너가면 뭐 할증제가 네. 있고 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뭐 종량제 봉투 문제, 또 지역 상품권, 아이돌봄 문제. 아이돌봄 지원 문제도 상당히 이거 민감하잖아요. 거기 젊은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천에는 이렇게 아이돌봄 이렇게 지원 나오는데 나는 안동 산다는 이유로, 길 건너서 안동 산다는 이유로 이런 지원도 못 받고. 그런 문제들. 이거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뭐. 맞습니다. 한 도시니까요. 안동, 그, 도청 신도시 그렇죠.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예.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재난지원금도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그, 네네. 저번에 재난지원금 한번 지급하지 않았나요? 예천, 모든 예천 군민들. 예천은 지급을 했었죠. 했었죠. 5월 초에. 예. 그러니까 5월 바로, 초에. 바로 옆 동네 사는데 안동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받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예천에 사시는 분들 다 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일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이 지급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뭐 사전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요. 네, 뭐 일단 예천은 5월 초에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전 국민 지급 형태로 각 20만 원씩 국민 1인당 지급을 했고요. 예. 당시에도 물론 뭐 지방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래서 뭐 선심상 행위다. 이런 비판은 존재했지만 어쨌든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도청 신도시 주민들 중에서 주민등록이 안동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컸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이번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자 뭐 이렇게 논의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두 시군 단체장이 명백한 매표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뭐 조율을 하고 이런 거는 민선 8기 출범 전부터 이렇게 했다. 이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이게 지금 행정, 네. 이게 행정구역, 이 통합 문제. 자, 어쨌든 이 두 자치단체장 첫 만남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만남이 통합에 대해서 두 단체장의 입장차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줬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제 이날 있었던 두 단체장들의 발언을 조금 그대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군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무용론을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무슨 일이든 주민 공감대가 우선인 만큼 가능한 것부터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당선인은 행정구역은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 예천이 함께 성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로서 서로 다른 입장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뭐 이제 갓 출발한 민선 8기고 또 두 단체장이 서로 공약했던 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통합 문제의 경우에는 뭐 어느 한쪽에게는 어차피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지금은 뭐 누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공약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해소하고 예. 안동 예천이 신도시를 매개로 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행정을 두 단체장이 이제 앞으로 4년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나저나 이건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이건 개인의 뭐 호불호 문제니까 안동 예천 행정 통합을 우리 양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지금 당장의 행정 통합은 조금 네. 섣부른 감이 있는데 당장은, 저는 네. 신도시를 4개로 해서 두 구역의 두 시군의 점진적인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교외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매개로 했을 때 교외 지역들 뭐 안동으로 치면 저쪽에 뭐 인동이라든가 예. 이쪽 부분들 예. 또 예천으로 치면 뭐 풍양이나 용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역들과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는 게 일단 우선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통합을 하자 아니면 뭐 신도시부터 이렇게 하자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뭐 주민 여론 수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네.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단체장들도 그렇고 안동 쪽은 조금 찬성이 좀 많은 것 같고 예천 네, 쪽은 그렇죠. 반대가 많은 것 같고 몇 년 전인가 뭐 여론조사 제가 봤던 기억도 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명칭 문제 아닐까요? 그 통합 네. 통합 도시에.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명칭 문제의 네. 경우에는 제가 보면 이제 신도시의 명칭도 네. 이게 조금 상당히 기형적인 이름이거든요. 경북도청 신도시라는 그렇죠. 이름 너무 자체가. 길기도 하고, 예. 여기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뭐 도시군의 도청 소재지를 이제 이전을 했음에도 뭐 별 무리 없이 신도시의 명칭을 정했었거든요. 정했죠, 아예. 뭐 네. 남학 신도시 있고 아, 또 하나가 뭐였죠? 그 내포, 충남이 내포고 내포. 전남이 이제 남학 신도시인데 신도시. 예. 경북도는 뭐 아직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정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일단 지역 정치인들 뭐 지금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잘못이 정말 크고요. 그분들은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그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조금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안동이든 예천이든 선비의 고장, 뭐 충혜의 고장 이런 부분들 약간 꼰대 문화 아닌 꼰대 문화가 있어서 뭐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조금 명확하게 여론 수렴도 하고 제대로 한번 이왕 해볼 거면 어쨌든 통합이 전국적인 대세가 될 건 분명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잘 하여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신도시를 매개로 그렇죠.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지방 소멸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통합해서 힘을 합쳐서 행정구역 통합하는 게 갈 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양 기자 말씀하셨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자 충분한 네. 여론을 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내에는 뭐 달성하기 힘든 행정구역 통합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갈 길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밌었네요 내용이. 예. 네, 네. 자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나 맘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27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2부 이슈오늘 시작하죠. 아, 지금 차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귀를 좀 쫑긋 해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는 1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방정은 경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정은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횡단의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되는데 당연히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서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정지해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통행하려고 하는지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뭐 손을 좀 이렇게 들어서 멈추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이렇게 명확한 횡단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럼 만약에 그 횡단보도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아, 그럴 경우는 횡단 이상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없다. 네.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서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이제 점차 강화되는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즉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사람도 걸어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도로, 뭐 골목길 같은데 등등, 이렇게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돼 있죠 지금. 네, 4월 20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특히 이제 집 앞의 골목길을 보시면요. 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고요.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서행해야 하고, 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어허. 예,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경음기 사용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보행자도 고의로 차량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이 도로의 모든 부분 통행이 다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한쪽 네. 옆에 옆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로 가도 되는 거군요. 보행자는. 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빵빵 되잖아요. 경음기 사용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네. 반복적이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예. 제49조에 예.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요. 범칙금으로 봤을 때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골목길에서 비키라고 사람 지나 걸어다니는 사람 비키라고 이렇게 빵빵대면 이것도 이제 범칙금이 있군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요. 반복적, 연속적이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 우리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회전 말고요, 직진 중일 때도 있잖아요. 왜? 네.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직진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대기 중이면 이때도 일시 정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이건 아니고요. 네네. 예. 우회전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대기 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왜? 네. 예. 이럴 때 그 직진 중에 운전자는 뭐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되나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이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는 다음 보행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의 가시권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을 생각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 중이라면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회전할 때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뭐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해도 됐잖아요. 네. 네. 사람이 없다면. 근데 우회전 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우회전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도로교통법 이번 7월 10일 개정사항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보시면 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제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되고 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이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우회전 방법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보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되고 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 기준 4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은 우회전 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요. 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확대 보호를 하면서 예. 이제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행할 때 이제 우회전 시 이제 준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좀 말씀을 들어도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방에 이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는
보행자 신호는 뭐 녹색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만약 이럴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정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럴 때 보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전방 차량이 적색이고 보행자 네.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보행자가 네. 없더라도 네.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진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아,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 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라고 해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아, 예. 네네. 아이고, 조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차량 신호 등이 이제 적색일 때요. 네. 적색일 때 우리가 우회전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그 보행 신호 등은 녹색이에요. 네. 근데 그때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추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네.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이럴 때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일시 정지했다가 네. 지나가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 보행 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보행자가 보고 어디서 뛰어오거나 뛰어올 수 있으니까 네, 빠른 걸음으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 위험성을 생각해서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서행해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예. 네. 자, 그리고요. 전방에 이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근데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고 이렇게 정지 헷갈리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고 있으면 이때도 정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거고요. 당연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우회전 통행 위반. 이 단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우회전 통행 위반에 관한 거는 예. 현재도 도로교통법 25조에 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거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이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그 규정에 이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 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이제 네.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아, 내년 1월 1월에 네, 네. 1월 22일인데 요 7월 12일 개정 사항과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헷갈립니다. 진짜. 네, 네.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네. 얘기하면 네. 우회전 통행 위반에 대한 단속은 아닙니다. 7월 12일부터는요. 아, 예. 일단은 단속은 네, 네. 내년 1월 22일 일부터 하는 거고 단속은. 근데 네. 지금부터 지켜야죠. 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아, 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부터 지키신 그럼요. 이 규정 네. 위반 시는 7월 10일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지키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우회전할 때 이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웬만하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 그럼 무조건 섰다가 가는 게 맞겠군요. 예, 이런 신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횡단보도가 네. 있다면 무조건 섰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도 강화가 됐다고요. 네. 7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미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호기가 예. 없는데 그 네네. 횡단보도만 있는 데에서는 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고. 혹시 노인 보호구역이나 뭐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잖아요. 여기도 네네. 기준이 같나요? 아, 아닙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린이 예. 보호구역 내에서만 신호기가 없는 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 예. 아, 이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지금 30km로 다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전국이. 네. 이거 뭐 좀 올린다는, 속도를 조금 올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차후 개정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차후 개정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점점 회전교차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통행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될 텐데, 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어떻게 됩니까?
회전 운전자분이 회전 교차로에 통행하실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고요. 예. 회전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에 우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 그 회전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우선이 되는 네.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회전 교차로를 통행을 할 경우 손이나 아니면 방향 지시 등 깜빡이라고 하죠. 예. 진입을 알리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뒷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예예. 그리고 진입 진출하는 동안 방향 지시 등을 계속 켜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이게 접촉 사고 날 위험성도 좀 있더라고요. 회전 교차로 보니까. 그러니까 네. 기존의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차량이 아 이거 내가 먼저 갈래 하면서 접촉 사고 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교차로 내에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거 이거 꼭 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바뀌는 점이 있나요?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라고 해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고요. 네.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현재 이제 7월 10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이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그리고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이면 도로에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예, 뭐 쫙 이렇게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꼭 좀 이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운전자 여러분, 한 번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고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매너 있는 운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휴가철이 이제 시작될 텐데 휴가철이 되면 음주운전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서 따끔하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우리 이웃 모두를 위해서 도로 위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방정은 경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담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요즘 이 공정담론이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공정담론. 예. 자,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뭐, 우리 사회에 약자를 위한 그런 보호막들이 있잖아요. 뭐, 법률로 그렇죠. 많이 규제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은, 예.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예. 경제 생활이 좀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이런 보호막이 좀 두터워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정상적인데 예. 이게 완전히 반비례해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좀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예. 마침 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위를 마주쳤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 시위를? 아 네. 아, 딱 그렇군요. 이제 회의 시간 맞춰서 가는데 예예.
지하철을 탔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 앞선 열차들이 이제 장애인 그 시위 때문에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서 이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갔는데 생판 처음 내리는 지하철역이어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장애인 문제가 아 정말 실감 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독일의 경우하고 뭐 좀 많이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와 독일 경우가 뭐 어떻게 차이가 나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5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뭔가 보호하는 것 같은데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독일 경우에는 우리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 3조에 보면은 누구도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딱 박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안 누구도 된다. 장애 때문에.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이제 개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연방정부가 모든 장애인 정책을 비장애인들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서 기획균등하게 이제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편다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를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서는 뭐 지하철을 타던 학교의 교실에 들어가던 장애 가던 어디서든 장애인을 만납니다. 아,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애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주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게 이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투명인간처럼 치료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고 벌써 20년째 계속 그걸 시위를 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건 시설에 있건 나오면 불편하니까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자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독일의 어떤 헌법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장애인에 관한 이 권리 보장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이 필요한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9,620원. 기준으로. 5% 지난주에는 9,16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 다 이제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 얘긴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20대 청년하고 같이 하면은 이 지금 최저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20대 청년이 시간을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제가 동료 교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청년들이? 네. 왜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면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친구들이 기업과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업과의 입장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자기가 일할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기 인간의 어떤 노동력으로서 우리 사회가 인간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제 청년생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공포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교육이 되니까 청년들이 이걸 내면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포퓰리즘에 빠져들지 네. 모를 것 같다는 게 제 우려입니다. 아, 그 왜 극우 포퓰리즘 이것도 왜 우리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 네. 극우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아 그렇네요. 우리 청년들이 시간당 임금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올라가지 마라 이러다가 내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냐. 최저임금 너무 올라 이렇게 걱정 기업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제가 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는 올해 22% 올렸어요. 아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13달러에서 16달러로 예. 가면서 무려 5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아이고 그래요. 워낙 물가 네, 물가 워낙 뛰었으니까 그걸 좀 반영한 네네. 것 같은데요, 독일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노동부 장관이 그것도 모자란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는 거 보고 제가 네. 참 아, 슬펐습니다. 네, 우리 상황이. 슬프고 부럽고 뭐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 아, 이외에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근데 최근에 예. 그 서울에 있는 모 명문대 학생 3명이 그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노동자들의 시위가 학습을 예. 방해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형사상의 아, 예, 예. 고소도 하고. 기억납니다. 예.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내고요. 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지하철을 타고 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을 만났으면은 바로 고소장 들고 경찰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예. 아 그래서 이런 엘리트 학생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다고 약자를 향해서 이렇게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방해받았다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증오심을 드러내는 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오심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 아, 이게 참 상당히 와 닿습니다. 이 말씀이. 예. 자,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오늘 결론 뭐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더 두터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주의에 가려가지고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 불만을 약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약자는 할 자리가 없죠. 네. 그리고 정치는 사실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요. 안 그러면 정치가 없으면 그냥 정글이 되는 거거든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그렇죠. 네. 그래서 약자를 위한 보호막이 사라질 때는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단이 기다릴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회적 불만을 기득권에 항의하기보다는 약자에게 혐오를 씌우는 이런 현상.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쭉 한 10여 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치인 누가 딱 한 명 생각나는데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네. 교수님도 아마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